자, 수윤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야, 근데 그냥 진짜 스초생 사가셨어요? 스초생을 사러 갔는데 스초생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팔려서? 다, 네. 그래서 스초생이 예약을 해야지 살 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그날 여기저기서 그냥 샀는데 없어가지고 그 다른 케이크를 샀어요. 혹시 곰돌이 케이크? Nope. Nope. 그 딸기 치즈 네 가지만? 크림. 아니요, 그 딱 하나만 사갔어요. 어차피 다 못 먹었어요. 아, 조각 케이크 사셨어요? 네. 뭘 아는 척? 알고 얘기하는 건데 아는 척이라니. 예쁜 옷인데 왜 다들 이렇게 초콜릿 발랐다고. 오늘 할머님 예쁜 옷인데 왜. 할머님은 춥게 계시겠네요. 아! 얼마나 예쁜 할머니 옷 아니에요. 여러분 갑옷이요? 그러니까 아, 살짝 고려 거란 전쟁에서 본 것 같은데. 고려. 아, 내가 무슨 이대로 보이지 하고 내가 버려. 봐도 돼? 네. 이순신. 1월 1일에도 다들 저기 지금 숙소에 있는 거예요? 아, 여행 갔다가 온 친구도 있고. 여행이요? 네. 여행 가도 돼요? 네, 말씀드리고 허락 받으면. 괜찮은데. 여행을 며칠 갔다 와도 돼요? 뭐 스케줄에 지장만 없으면 알아서 잘 다녀올 수 있지 않나요? 네. 가족 만난 멤버도 있고. 주련이 숙소에 있는데요. 누구야? 아, 주리. 네, 일본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일본에 뭐 그 이시카와현인가? 거기 네. 진도 7점 몇 큰 지진 쓰나미가 지금 걱정스럽게. 정말요. 엄청 큰 지진인 것 같던데. 성원 시작하겠습니다. 멈춘 것 같죠? 네? 예? 화면이 멈춘 것 같아요. 멈춘 것 같아요? 돌았다. 카카오가 좀 요즘 말썽이어가지고. 옛날 얘기해달라. 예? 옛날 얘기해달라. 수윤 할머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지 저축하고 내 집 마련을 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을 딸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새해가 밝아도 여전히 칙칙하고 축축한 배텐에 밝고 상큼한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 달려온 분입니다. 수윤 에너지 로켓펀치 수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아, 수윤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아, 수윤 씨는 새해 첫날은 어떻게 맞으셨나요? 멤버들한테
세배 받았어요? 받았다니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들과 인사 나누면서. 네, 멤버들이랑 인사를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숙소에 있었군요. 네네, 그죠. 숙소에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정초부터 배텐에 벌칙으로 끌려 나오셔서 너무 죄송하고. 아닙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보니까 새해 딱 되자마자 네. 와인 잔이랑 노트북. 갬성 사진을 스토리에 이렇게 딱 올렸던데 네. 해피 뉴 이어라고 써가지고 네. 어떤 의미였습니까? 딱히 의미는 없고 그냥 새해 인사? 저의 right now를 보여주면서 이제 새해 인사를 한 거죠. 보통 이런 와인잔 한 잔과 네. 뭐 노트북 이런 거는 약간 그 외로움을 뜻하는 표시 아닙니까? 나 이 밤에 지금 뭔가 이제 외롭다. 아니요, 저 한 잔 중이다. 아예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센치하다. 예, 살짝 청순부였죠. Me now. Me now, yes. 예, me now. Me now 했어요. 어,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새해 어떻게 떡국은 드셨습니까? 떡국 말고 만둣국 먹었어요. 만둣국? 네, 떡만둣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만둣국밖에 없어가지고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아, 떡국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떡국 저 정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니,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별로. 아니, 제가 떡국을 좀 안 좋아하고. 아, 안 좋아하세요? 네, 떡국을 안 좋아한다고 40여 년 동안 어머니께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매년 까먹고 떡국을 꼭 끓입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네요. 그래도. 그래서. 먹이고 싶은 네, 마음이 그래서 저도 만둣국을 좋아하거든요. 아, 만둣국 좋아하시구나. 네, 그래서 급히 만두를 쪄서 만둣국을 제가 제조해서 먹었거든요. 아, 넣어서 먹는 거예요. 예. 아, 내년에 꼭 만둣국 드시길. 제가 그냥 먹어이 고마라고 하시면. 맞아요. 만들어주셨는데. 네. 네네네. 그렇고. 올해 목표는 뭔가요? 저 올해는 약간 조금 사실 2023년을 정말 열심히 달렸어가지고 예. 2024년은 더 열심히 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작년을 이어가지고 올해도 또 엄청 달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욕심을 계속 부리고 싶다. 일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네, 그죠. 지상파 1위? 아, 너무 좋죠. 빌보드 1위? 너무 좋죠. 빌보드 1위도 좋고 또 아, 콘서트를 진짜 하고 싶어요. 콘서트? 네, 저희 로켓펀치가 5년 차인데 아직 콘서트를 한 번도 못해가지고 저희 같이 우리 뭐야 저기 캐치들이랑 네. 저희 팬분들 캐치들이랑 같이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아, 꼭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그죠? 언제 어느 계절에 하고 싶으세요? 제일. 아, 사실 어느 계절이든 좋긴 한데 뜨거운 여름 아니면 뭔가 센치한 가을 아니면 좀 이렇게 연말 분위기 나는 겨울. 저는 최대한 빠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네, 뭐 봄도 좋고 봄. 봄이 조금 이르다 하면은. 저희 데뷔가 8월이거든요. 아야. 약간 그 시기 맞춰서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느낌으로다가 콘서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쵸. 곡도 많은데. 네. 그쵸. 곡도 많아요. 할 때가 됐어요. 정말요. 예. 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했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극적으로 로켓펀치 노래를 틀었습니다, 끝곡으로. 네, 네. 멤버들 모니터 혹시 뭐 한 분 계신가요? 없죠? 계세요? 딱히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주윤 씨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이순신 홀로 싸웠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캐치들이 알아주면 전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죠. 팬들이 또, 알면 되죠. 네. 오늘은 저희 노래도 틀고 이제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 출연권 있잖아요. 아, 그것도 목표로 하고 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 그 출연권을 따면 멤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요. 아, 그것 따면 사실 저희도 이득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나와주시면 저희가 네. 좋잖아요. 자랑을 하려고. 저랑 의견이 맞으면 좀 칭찬하고 또 안 맞으면 질책하던 저를 이렇게 막 조련하셨는데 오늘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윤 씨가 소개해주세요.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둘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가 선곡됩니다. 우리 들 의견이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로켓펀치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배텐에 출연 가능한 배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네.
자, 연습으로 한번 좀 맞춰볼까요? 네. 그 앞으로 네. 둘 중에 한 음식은 못 먹고 네. 하나만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하나만 계속 먹어? 네네네. 네. 자, 떡볶이, 치킨 뭘 먹겠습니까? 떡볶이랑 치킨 하나만 골라서 계속 먹어야 돼요. 네. 예, 하나는 아예 못 먹습니다. 네. 떡볶이냐 치킨이냐. 하나, 둘, 셋. 치킨! 치킨.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시작이 그럼, 좋아요. 예,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고 네. 열심히 운동하기 대 열심히 식단하기. 아. 뭐 할 겁니까? 운동, 식단. 하나, 둘, 셋. 식단! 식단하기! 와, 오늘! 오, 잘 맞는데요? 식단! 아, 요것도 카운트하면 좋을 텐데. 아. 예. 식단이 더 나아요? 원래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보다는 식단이거든요. 진짜 치킨 먹으면서 운동하면 그냥 건강한 돼지 되는 거라고. 네네네. 식단이 좋아요. 찔리네요. 건강한 돼지라고 하니까. 하여튼 아니, 뭐 그런... 식단이 훨씬 편합니다. 오히려. 예. 훨씬 몸에 좋고. 식단 가성비가 맞아. 훨씬 크고요. 진짜요. 예. 운동으로 뺀다? 너무 힘들어요. 아, 예. 건강한 돼지 됩니다. 그래요. 건강한 성재라고 하신 분들도 있나요? 저격한 거냐고. 네. 돼지 옆에서 돼지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그러면 결정이 필요한 사연들 달려볼까요? 네. 오늘도. 예. 성재야 건강해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건강해야죠, 우리. 그러면 읽어보면 될까요? 네. 네. 길수정님께서 처음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카메라는 수화물 무게 때문에 한 대만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감성적인 느낌 낼 수 있는 필름 카메라를 가져갈까요? 고화질의 장점인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갈까요? 필름 vs 디지털. 필름 카메라냐 디지털 카메라냐. 저는 보자마자 딱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네네네. 디지털이냐 필름이냐. 제가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DSLR은 아닌 거죠, 둘 다? 그런 거 같은데요. 필름 카메라는 약간 뭐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있을 거고. 둘 다 그 무게는 같다고 보는 거죠? 아, 무게 같을 수가 없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크기랑 무게는 같은 뭐 직사각형 한 이 정도? 아, 그죠, 그죠. 그쵸? 약간 그 정도. 예, 그 정도죠. 뭐 디지털 카메라는 이따만한 대포고 필름 카메라는 요만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디지털 카메라면 조그만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똑딱이 느낌. 네네. 예. 자, 필름이냐 디지털이냐. 하나, 둘, 셋. 디지털! 큰일 났네. 필름? 필름이죠. Why film?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이 너무 좋아요. 화질이 너무 좋고 웬만한 카메라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건 필름 카메라뿐이거든요. 이게 필름 카메라를 찍어서 살짝 타더라도 그게 또 그것만의 감성이에요. 아, 그 나라 진짜 햇빛이 좋았구나. 약간 이렇게 다시 추억할 수 있는.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의 그 고화질이 네. 핸드폰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요즘 핸드폰은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필름 카메라 필터 끼면 필터 넣으면 그 되잖아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핸드폰이 약간 무서울 정도로 화질이 좋다니까요. 근데 맞아요. 디지털 카메라도 그래요. 디지털 카메라만의 고화질이 있긴 하죠. 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안 맞네. 큰일 났네 진짜. 아, 사진을 근데 잘 찍어주는 편이에요? 잘 찍히는 편이에요? 저는 찍어주는 편이에요. 감성적으로? 네네. 약간 그 멤버의 이제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잘 어울리는 감성. 약간 그거에 맞춰서 찍어주기도 하고 또 뭐 약간 뭐라 트렌드 맞춰서 약간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잘 찍는 나만의 팁. 사람이 있다. 같이 뭐 둘이 여행을 다닌다. 네네. 이 사람을 진짜 좀 감각적으로 내가 찍는다. 어떻게 포착하세요? 우선 그 친구를 세워두고 네. 제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걸 다 해야 돼요. 네. 아~ 그래야 사방팔방으로? 그 친구랑 맞는 샷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찍으면서 나와요. 아, 이게 낫다. 작가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날 계속 쳐다보게 하나요? 아니면 딴 데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그걸 해요. 움직이면서. 잠깐 위에 볼래? 뭐 아래 볼래? 잠깐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약간 이렇게.
근데 막 스냅 사진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웃고 뭐 이렇게 포착된 사진들 있잖아요. 네. 일상. 네네. 그런 거 어떻게 잡아내세요? 저희 멤버들 알아서 잘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훈련이 돼 있으니까. 네네 약간. 사실 멤버들 사진 진짜 많이 찍어줘서. 근데 또 막 잘 웃으시면 잘 나오는 느낌. 그렇군요. 네. 가족들도 잘 찍어주시고? 네, 가족들도 많이 찍어줘요. 놀러 가면. 야, 그냥 남의 사진 잘 찍어주는 건 진짜 이게 그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행 갈 때 또 챙기는 거 있습니까? 꼭 챙기는 거. 나만. 여행 갈 때 나는 꼭 챙기는 이거 챙긴다. 거. 저 모자요. 모자? 네. 머리 감기 싫어서. 에헤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아닌데 이제 다음 첫째 날에 여행 갔다가 둘째 날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약간 머리 하기도 피곤할 만큼 좀 지쳤을 때가 많단 말이죠. 아 세팅하기가 싫어서? 예, 예 그죠. 그럴 때 약간 번거지 모자 약간 이런. 번거지 모자로? 스타일리시한 모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잘 나오는. 아 스타일리시한 모자? 네. 캔 그쵸, 모자도 그쵸. 좋긴 한데 예. 약간 그런 모자들을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캔 모자를 많이 써요. 네네네네. 해외 나가서 캔 모자면 90%가 한국인이라고. 아 정말요? 예. 이거 좀 신기하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캔 모자 쓴 동양인이다? 거의 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예. 아 진짜요? 예. 신기하네. 예. 아 근데 또 이상하게 야구 모자 쓴 그 동양인들이 거의 다 한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도 저 포항 여행 갔을 때 캔 모자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예. 신기하네. 묘합니다. 묘하다 진짜. 예. 일본 여행 가면 거의 거의 99%예요. 한국인. 일본 여행 가면 일본은 머리를 굉장히 세팅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일본 맞아요. 사람들은 맞죠, 맞죠. 외출을 하는데 모자를 쓰고 나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모자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죠. 네, 그래서 거의 그렇고요. 아, 이게 진짜 그런 게 있구나. 네네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안 맞은 거 하나 있고요. 또 이재춘님 거. 아, 선배님 진짜 제발. 네, 이재춘님께서 연차 내고 하루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시간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혼자 놀이공원을 가기엔 그것도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저 혼자라도 다녀올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는 포기하고 다음번에 사람들과 시간 맞춰서 같이 갈까요? 혼자 놀이공원 간다 안 간다? 놀이공원을 정말 가고 싶다. 귀엽네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아, 연차 내고 가느냐.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거는 또 처음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 맞춰서 가요. 자, 혼자 간다 안 간다? 자, 하나, 둘, 셋! 간다! 간다! 오! 아니, 혼자 산책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놀이동산 간 적 있으세요, 혼자? 혼자 간 적은 없어요. 없어요? 놀이동산을 막 많이 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가면 재밌게 노는데, 예. 약간 가기 위한 그 과정을 약간 귀찮아 하는 느낌. 오.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되잖아요. 아. 롯데월드. 예. 가려면 또 저기 잠실까지 가야 되고. 뭐 그렇게 힘든가요? 저는 귀찮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약간 혼자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가면 잘 노는데. 네, 그죠. 저를 거기 떨궈주면 아마 잘 놀 거예요. 아 저는 놀이공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거의 미쳐 날뛵니다. 놀이공원 가면. 어머. 예. 아 그래서 어릴 간다. 때부터 지금까지 놀이공원에 대한 그 홀릭 감성을 네.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다. 흥분 감성을. 아. 그래서 놀이공원을 가는 날이다? 그러면 네. 문 여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예. 몇 시에 열죠? 보통 9시 뭐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 때 빵빠레를 들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와. 네.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제 혼자 가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사실 혼자 예. 많이 혼자 가서 하니까. 특히 옆자리를 비워놓고 열차를 탄다. 이건 좀 슬프지 않아요? 그러네요. 어릴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네. 어릴 때 많이 했는데 하는... 지금 가서 혼자 타면은 앞뒤 사람들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예. 아 저 사람 왜 앞뒤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아 어.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혼자 와서 거기 쓸쓸하게 앉아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고 동물원은 혼자 많이 가요. 동물원 재밌겠다. 동물원은 혼자 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혼자 왔는지 누구랑 왔는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아, 맞아요. 동물들만 봐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동물원 강력 추천드리고요. 동물원 예. 좋네요.
자, 1대1이고요. 러블리즈의 놀이공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과일감자 대상 가장 달콤했던 순사탕 아, 근데 혼자 놀이공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외에서는 의외로 혼자 가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그냥 아 관광객이라서 한번 왔구나,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혼자 가면 특히 이제 뭐 오히려 둘둘둘 타는 거는 줄 섰을 때만 좀 이상하고 타고 나면 또 그냥 끝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원탁식으로 타는 거 있어요 아마존 아~ 같은 거 아마존 탔는데 마주보고 뭐야 혼자 왔구나 이런 그런 거는 아 진짜 그렇겠네 그 사람들이 즐기지 못해요 혼자 온 그 한 명 때문에 짝수로 오면 또 이렇게 밀려야 그러니까, 되니까 자기들끼리 까르르까르르 해야 되는데 혼자 앉아있는 그 한 명 때문에 불편해 네, 되게 불편해 아 진짜 용인 정신병은 너무하잖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로켓펀치 수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이. 자 지금 하나 맞고 하나는 안 맞았는데요. 네. 자 오늘 10개를 목표로 계속 또 달려볼까요? 가봅시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김형구님께서 친구가 본인은 요새 시간이 없다고 대신 세차해주면 1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쏠쏠한 금액이긴 한데 돈 받고 친구 차를 세차해주자니 뭔가 자존심 상하는 느낌이고 꼼꼼히 해달라고 엄청 잔소리할 것 같아서요. 두 분이라면 세차를 해주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다 안 한다. 어, 세차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게 그 기계에 넣는 건 안 되겠죠? 아, 너무하다. 주유소에 예, 있는 기계에 돌리면 안 되겠죠? 와. 예, 티 나겠죠 그러면? 티 나지 않을까요? 티 나겠죠 그거는. 네. 그러면 손세차장 가가지고 이렇게 물 치익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거품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자 친구가 버스 기사만 아니면 한다라고 하시는 거. 버스 기사면 쉽지 않네요 그거. 네, 그건 3-4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정말요? 안 해요? 아, 네. 해요? 네? 아, 안 해요. 왜 안 해요? 지가 쓴 건데 지가 청소해야죠. 어, 나 10만 원 따위에 친구 일 하지 않는다. 아, 10만 원 따위에? 아니, 10만 원에 조금 혹하긴 했는데 네네. 솔직히 쏠쏠하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 버릇이 잘못 들여질 것 같아요. 아, 친구의 버릇이? 네. 어... 이거 한번 제대로 진짜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부탁할 수도 있는. 그럼 일이 되잖아요. 아, 지속적인 수익이. 아 근데 되잖아요. 금액이 똑같다면 해줄만 할 것 같긴 한데. 설마 그 다음에 깎겠어요? 이번엔 8만 원 이러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에이. 친한 친구. 아 근데 어쨌든 약간 이게 나면은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좀 예의가 없게 느껴지면 또 미움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한 대가가 아니면 친구한테 뭔가를 하는 거가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10만 원 정도면 꽤 정당한 금액인 것 같아서 친구가 이제 진짜 바쁘고 근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럼 또 그러네요. 그냥 윈윈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 아니 채팅창에 5만 원 주고 동생에게 맡긴다라고 하십니다. 예. 예. 땡근에 5만 원에 세차 알바 구한다. 시급 5만 원에. 5만 원에 구해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게, 5만 원은. 쉽게 구해줄 것 같아요. 쉽게 구해줄 하청을, 하청 준다.
경매 붙여도 된다. 하청의 재하청. 나중에 만 원에 재재재 하청에 아니. 예. 세차 막 엉망으로 돼 있는 거야. 결국은 재재재 하청에 막 만 원으로 해 가지고 주유소 세차기에 돌려 갖고 오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또 얘기 듣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게 선택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일단 안 맞았어요. 네. 예. 그러네요. 자, 다음 것도 가볼까요? 네. 김지민님께서 매년 초마다 다이어리를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어차피 사도 며칠만 쓰고 1년이 지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아직도 성공했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바쁘게 살 것 같거든요. 올해라면 다이어리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요? 살까요 말까요? 아, 이직도 성공했네요. 올해는 이직도 성공했고. 아, 이직을 성공하시구나. 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부터. 그래도 올해는 이직도 성공했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바쁘게 살 것 같거든요. 올해라면 다이어리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요? 살까요? 말까요? 다이어리. 혹시 다이어리 사본 적 있으세요? 다이어리요? 네. 사본 적은 있죠. 써본 적 있으세요? 써본 적은 없죠. 뭐야? 오픈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오픈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떠신가 의견을 여쭤본 거죠. 예, 채팅창 쓰겠냐고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다이어리 뭐 오픈북이니까 어떻게 다이어리 닦고 하세요? 닦고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뭐 이건 정해졌네. 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아니. 뭐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요. 난중일기 닦고.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저희 멤버 중에 닦고를 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 친구도 꾸준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연말이 되고 이직을 하셨으면은 바빠져서 또 못 쓸 이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즘 다이어리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근처에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좀 본 것 같긴 하지만 요즘은 다이어리를 이렇게 펼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아, 맞아. 왜냐면 폰이 있으니까. 맞아요. 폰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플래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 배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꽂을 거 없나? 이거를 저기다 안 꽂은 거 아니지? 아니, 저 배터리 전원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아. 그 전원이? 와. 밑으로 갈게요. 전원이? 아, USB-C구나. 저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 됐어요. 밝아졌다. 자, 두 개 맞았습니다. 네. 쉽네요. 긴급 수혈. 자, 다음요. 네, 다음은 고경훈님께서 2년째 장롱 속에 있는 명품 브랜드 패딩이 있습니다. 입는 날보다 보관하는 기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그냥 이걸 팔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지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 계속 보관해둘지 고민돼요. 어차피 제 값에 못 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판다 vs 보관한다. 명품 브랜드 패딩. 겨울에 입는 거네요, 그죠? 얼마나 명품 브랜드일까? 명품 브랜드 패딩이면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있죠? M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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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근데 왜 잘 안 입으실까? 그러게요. 왜 잘 안 입으실까? 안 입으시면 자꾸 뭐 자꾸 선합의 보지 마시고 누가요? 누가요? 아니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판다.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올림피아드식으로 가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제 분 고경호님 살쪘어요. 패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아주 타당한 이유십니다. 예. 안 맞아서 못 입는 거예요.
못 입어서 지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입고 싶은데도 못 입어서 결국은 나 살 빼고 입어야지. 올해는 살 빼고 입어야지. 한 3년째 했는데 안 되니까. 예. 그러다 이제 맞는 트렌드도 조금 지났고. 그래서 결국은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팔면 살 빠져요. 이런 거. 맞아, 맞아. 예. 근데 사실 패딩이라 가지고 뭐 사실 있어. 패딩은 사실 거의 한두 개 사두고 돌려서 입잖아요. 그쵸. 근데도 2년 동안 안 입은 거면. 제가 보기엔 명품 브랜드 패딩이니까 본인이 몸 좀 살 좀 빠지고 네. 괜찮은 상태일 때 네. 투자를 좀 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직원에게 딱 입었을 때 아 약간 슬림하게 붙는 네네. 스타일로 괜찮은 걸 산 거예요.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이거 딱 핏되게 조금 스타일리시한 패딩을 샀는데 네. 그 다음에 살이 붙은 다음에 못 입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어쩐지 지탱하셨어요. 예. 제가 보기엔 갖다 파셔라. 네. 그리고 나중에 해. 넉넉한 걸로 사셔라. 네네네. 예. 그러면은 살 쪄도 입는다. 자. 경험에서 나온 예. 이야기입니다. 본인 간증입니다. 자, 세 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오 예. 네, 6950님께서 수영을 다니는 중인데요. 등록하면 한 달에 절반도 안 갑니다. 수영장 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기까지가 너무 춥고 귀찮아요. 돈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다녀오면 개운하고 운동을 한 기분이 확 들어서 좋긴 해요. 이런 상황인데 다음 달에도 등록할까요? 돈이 아까우니 그냥 다른 운동을 찾을까요? 등록한다 vs 안 한다. 아, 수영 겨울에 수영장 가기 좀 많이 귀찮죠. 그죠, 그죠. 어차피 다음 달이라 해도 2월이고, 그죠. 네. 한 달에 절반도 안 간다. 다른 운동 하실까? 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으흠. 자,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왜요? 안 한다고요? 네. 왜요? 어차피 반이나 안 갔으면. 그냥 운동하지 마라. 네, 그죠. 귀찮으신 거예요. 아, 그냥 누워 있어라. 뭐 그러다가 이제 살이 많이 찌면은 네. 거울을 보고 느끼겠죠. 그때 약간 사람이 절실함이 있어요. 열심히 하거든요. 약간 그 절실함을 느껴보시는 것도. 그리고 사실 반이나 안 갔으면은 네. 수영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춥고 귀찮은 거면 때려쳐라. 오히려 헬스장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때려쳐라. 네, 딴 걸로 바꿔봐라. 그죠, 그죠. 아. 그래서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수영이 진짜 유산소가 잘 되긴 해요. 최고죠. 정말. 예. 오늘 패는 방송인가요? 김수윤 요새 힘드니?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 합의 없으면 거의 안 맞네요. 세 개 안 맞았습니다. 자, 다음요. 네. 양재경님께서 불면증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졸릴 때쯤 불 끄려고 일어나는데 항상 그 순간 잠이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작은 등을 하나 두려고 하는데 크기가 작은 무드등을 살까요? 불면증에 좋은 아로마 향이 나는 캔들을 살까요? 무드등 vs 캔들. 아, 불면증이 좀 있으시구나. 혹시 뭐 불면 겪으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아, 그래요? 저는 약간 활동 준비할 때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스트레스인데 살짝 불안한 게 어쨌든 있잖아요. 사실 네네.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예, 예. 그냥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잘 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할 때는. 지금은 푹 주무시나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그걸 극복하고 이러는 게 어떤 노력으로 극복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익숙해지셨어요? 노력을 조금 하긴 했어요. 노력을 하셨어요? 네네. 방법을 쓰셨고? 네네. 이 중에 있습니까? 아, 아니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네. 비슷한 것도 없다? 저는 사실 약간, 근데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뭘 그건 정답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무슨, 대놓고 물어봐요. 저도, 예. 예? 티키타카가 있는 거죠. 약간. 그게 무슨 티키타카? 질문하셨으니까 기브앤 테이크. 예? 아니 이거는 저는 그래도 그 반칙을 쓰는 질문은 안 했죠. 이게 무슨 올림피아드 행동이야. 날카로운 척 하는데 지금 완전 그냥 반칙만 하고 있잖아요. 아닌데? 오픈북이잖아요. 자, 무드등. 무드등. 이게 약간의 무드등 분위기 약간
조명으로 가느냐? 네네. 아니면 향으로 가느냐? 가느냐? 캔들. 네. 자. 아. 왜요? 방법이 있었네요. 뭐요? 말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뭐요? 제가 그 캔들을 썼었어요, 예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진짜예요. 진짜로. 이게 머리 쓰는 거 아니고, 진짜. 어. 저희 팬분들 아세요? 제가 그 캔들을 썼던 거를. 어. 나 가위 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진짜로, 야. 진짜.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내 정보 모르겠으니까 내 정보를 깐다. 타이밍 이상해졌네. 아. 휴나치 일 잘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흉부 조작이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드등이냐, 캔들이냐. 네. 하나, 둘, 셋, 캔들. 와, 이거 신개념이네. 아, 이게, 아이고, 참. 타이밍이 좀 이상했네요. 배성재 텐 논란 및 사건 사고. 코너 조작 논란.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네 개 맞았고요. 네. 아, 캔들? 네. 캔들로 그 극복했어요? 제가 노력을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수면 유도 음악 있잖아요. 음악으로? 네. 음악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아예 깜깜하게 만들어봤어요. 암실로? 네. 그냥 등 같은 거 작은 불빛 하나도 없이 약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보고 예. 캔들도 켜봤는데 확실히 어둡고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캔들을 켜는 게 좀 잠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암실인데 캔들을 켜면 밝아지지 않나요? 헉, 대박 그러네? 이게 올림피아드의 과학입니까? 우와. 혹시 밝아지지 않는 캔들도 있나요? 아니, 어? 저도 황당해요. 아, 진짜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근데 제가 예. 진짜 작은 초를 샀거든요. 약간 이렇게 여기 밑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촛불이 작았다. 약간 이런 거. 암흑 물질로 캐. 암흑 물질인가요? 뭐라? 진짜 그렇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간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느낌이에요. 예. 궤도 불러서 검증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아, 뭐. 어쨌든 알려주고 싶은. 어, 웬일이야. 예. 자, 아무튼, 그, 아주 어두운 곳에서 캔들을 켰다. 네. 예. 그니까 빛을 굉장히 크게 통제했다. 네. 이런 얘기죠. 네네, 맞아요. 예. 자, 일단 네 개 맞았고, 다음은요? 네. 아유. 네, 다음은 길밤비님께서 1월 1일 첫 일출을 보고 왔어요. 정동진과 남산타워 둘 중 어디를 갈지 고민했었는데요. 남산타워는 케이블카가 새 조기 운행을 하더라고요. 바다뷰와 전망대 도시뷰. 일출 보기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전 이미 다녀오긴 했지만 두 분은 어디를 선호하실지 궁금해요. 아, 1월 1일에 첫 일출. 오호호호. 정동진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동해에서 그런 일출 본 적 있어요? 어, 네, 있어요. 아, 일출 본 적 있어요? 근데 호텔에서 보긴 했는데. 아, 그 동해 그, 호텔에서? 네네네. 동해 그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는 남해 쪽일 텐데. 그래도 그 동쪽에 조금. 네, 살짝 동쪽으로. 동쪽으로 완전 면해서. 네, 동해를 갔는데. 거기 있는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봤었어요. 엄청 일출을. 어렵게, 네. 정동진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 정동이니까. 완전 동쪽이군요. 딱 동해에서 이제. 오호. 1월 1일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오호. 보는 거고 남산타워는 이제 서울에 그냥 해가 뜨는 시티에 서울시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는 그런 건데 자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 정동진이 일단 서울에서 사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시간 정도 최소한 가야 되는 거죠 네 바닷가로.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거기 바닷가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잠을 자다가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서 뭐 한 2,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면서 남산타워에 그냥 차를 몰고 올라가서 차에서 대기하다가 네. 나오면 되죠. 어, 그렇네요. 그렇죠. 설명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진 남산타워. 하나, 둘, 셋. 남산타워. 예스. 설명이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아, 다섯 개 맞았습니다. 예. 선물 드릴 수 있다. 예. 자, 어. 세 시간이 너무 멀죠. 그렇죠. 서울 사는 사람 기준으로. 좀 멀죠, 정동진은. 네네. 제가 그 서해에서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오. 취해서 그랬나? 아니 근데 서해에서 분명히 일출 봤거든요. 1월 1일 일출을. 네. 예. 서해에서 분명히 일출을 봤어요. 1월 1일에서. 1월 1일에. 그래서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서진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때가 KBS에 입사하던 2005년에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그 해 뜨는 걸 보자고 동기들끼리 같이 아나운서들끼리 같이 차를 타고 와우. 이게 가가지고 분명히 해 뜨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해 뜨는 걸 기다리면서 이게 뭐 하는지 진짜 너무 춥다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근데 해 뜨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와 오. 서쪽에도 해가 뜨는구나. 어 해도 서쪽에서 뜨네 이러면서 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꿈이었나요? 꿈은 아니에요. 아, 꿈은 아니에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예. 너무 추웠었구나. 예. 그래서 서해도 뭔가 각도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다. 예. 서쪽에서 뜨는 해가 예. 2005년엔 서해에서 해가 떴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건 네. 정말 힘들어요. 1월 1일에 특히. 너무 춥죠. 예, 추위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 바닷바람이 예. 진짜. 예, 해 뜨기 전에 정말 뭐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해 뜨기 전은 제일 추워요. 진짜. 예, 죽음의 추위입니다, 진짜. 아, 진짜 추우셨나봐요. 예, 남산타워 추천드리고요. 아, 다섯 개 맞았습니다. 일단 선물 챙겨드리고 유찹쌀님 거. 네, 유찹쌀님께서 친구랑 겨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놀러 가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갈지. 스키장을 갈지 고민입니다. 입장료는 두 군데 다 비슷해서 돈 걱정은 없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겨울 겨울 스포츠 제대로 즐기려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스케이트 vs 스키. 아. 저 이거 최근에 고민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제가 징글벨이라는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징글벨이라고요? 그 저희 친구 중학교 친구들 모임 이름이 아 모임 이름이? 네. 어, 좀 사람 이름이 징글벨이라고요. 글벨아. 네. 근데 스케이트장을 갈지 스키장을 갈지 저희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공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정하긴 했거든요. 둘 다 탈 줄 아세요? 네, 저는 탈 줄 알아요. 어, 전 둘 다 탈 줄 모릅니다. 예. 그나마 탈 줄 아시는 건 보세요. 둘 다 못 타요. 아예 한 번도 타본 적이 진짜요? 없어요. 진짜요? 예. 아쉽네. 롤러 스케이트만 타본 적 있습니다. 아 롤러 스케이트를 타실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실 줄 아세요? 진짜 진짜. 아하.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원리가 네네. 비슷하다. 네 원리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스케이트 대 스키. 하나 둘 셋 스케이트. 스케이트. 야, 올림피아드는 답을 만들어내는구나. 미치겠다. 근데 사실 저는 스키장을 가려고 얘기를 했거든, 친구들이랑. 아, 그래요? 네, 근데 얘기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했던 게 약간, 이게 스키장을 가면 어쨌든 자고 와야 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쵸.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또 스케이트장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스케이트장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어, 스케이트장은 자고 오지 않아도 되나요? 그죠. 스케이트장은 이제 갔다가 바로 올 체력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스키장은 이게 많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스키장은 보통 이제 숙소 잡아놓고 네네네. 스키 탄 다음에 내려와서 술 먹고 놀다가 잠자고 다음 날 또 오고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스케이트장은 약간 서울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스키장은 좀 외곽으로 가야 되니까.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왠지 이거 타면 다칠 것 같아요. 저의 운동신경이라면 아 정말요? 예, 둘 다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멀리하고 있어요. 아... 중계만 할 줄 알고 예.
좋은 선택이세요. 예.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여섯 개 맞았습니다. 수윤이 가스라이팅 미쳤다고 하시면 좋고. 가스라이팅이요. 예. 질문이죠. 여섯 개고요. 9012님. 네. 네, 9012님께서 학교 교수님께 새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갑이 좋을까요? 손수건이 좋을까요? 장갑은 지금 날씨에 잘 맞는 선물인데 보통 중년 남성분들은 대부분 손수건을 들고 다니셔서 드리면 잘 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걸 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장갑 vs 손수건. 어허. 좋을까? 장갑이랑 손수건. 근데 가격이 비슷한가요? 장갑이 좀 더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손수건도 이제 브랜드 있으면 또 많이 나가죠.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볼 때 장갑이냐 손수건이냐. 새해 선물로. 새해 선물로. 자. 뭐를 좋아하시려나?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 손수건을 들고 다닌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러게요. 그런가요? 장갑 가슘 라이팅 왜 시작 안 하냐? 해도 돼요?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 편은 살짝 살이는. 그렇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예, 장갑이냐 손수건이냐. 하나, 둘, 셋. 장갑. 대박. 저희 잘 자, 맞는 것 같아요. 일곱 개 맞았습니다. 자, 일곱 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끝곡 일단 로켓 펀치 노래 선곡이 됩니다. 나이스. 예. 자. 계속 해놓고 뭘 사려 그냥 해라고. 뭔가 컨텐츠가 바뀐 것 같다. 재밌으니 된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아 그래? 오케이. 방금 발로 차서 신호 준 거 아니냐고. 아, 저... 야 밑에서 내가? 아니에요. 예. 방금 그 느낌은 아 그게 있었구나라는 느낌인가요? 아 그것도 있구나. 방법을 자꾸 알려주시네. 가스라이팅 세 번만 더 하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러면 다음 거. 네. 이제부터는 찐으로 가볼까요? 네. 예. 찐으로. 노 가스라이팅. 네, 노 가스라이팅. 네네. 찐으로. 네. 휴 지디님께서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마침 자취할 생각인데 투룸에 월세 관리비 반만씩 내면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원룸에서라도 혼자 사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도 돈 아끼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혼자 살기, 같이 살기. 뭐가 낫나요? 이제부터는 실화로 갑니다. 아, 실화로. 예. 자, 오피스텔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보통 그쵸? 오피스텔 쪽이 관리비가 많이 들죠. 그쵸, 많이 근데 이제 자취를 하는데 투룸의 월세 관리비 반반씩. 투룸의 월세 관리비 반반씩. 이제 같이 사는 거 싫다. 아. 공용 공간 싫다. 혼자 살기 대 같이 살기. 돈을 아끼면서 같이 사느냐 아니면 네. 돈을 조금 더 써서 혼자 사느냐. 혼자 같이 하나 둘 셋 혼자. 와 대박. 예이. 내 돈 아니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같이 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숙소 생활이 많이 힘든가요? 아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 아니라고요? 진짜로,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근데 저는 독방을 쓰고 있긴 한데. 김수윤 숙소 탈출 선언.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경아 나가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경이랑 그 만약에 숙소 생활을 안 한다고 하면은 같이 살 의향이 있어요. 이미 얘기까지 했어요. 같이 둘이 같이 산다? 네. 같이 살자. 그래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은 같이 사는 게 좋긴 한데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은 끝까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모험이죠 이게 또.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그렇죠. 같이 살아봤는데 안 맞으면 바로 찢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한 1년, 2년 정도는 돌아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타이밍에 감정도 많이 상하고. 예. 해석. 윤경이 왜 싫다. 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주특기예요. 예. 다음은요?
자, 7581님께서 거래처가 약속을 안 지켜서 크게 싸우고 거래를 끊었는데 다시 거래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해서 예전 일 좋게 풀고 다시 주문할까요? 아님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문만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게 찜찜합니다. 화해 한다 안 한다? 비즈니스가 이렇죠. 결국은 그렇죠. 돌고 돌아서 또 엮일 일이 생깁니다. 네. 같은 바닥에 있다 보면. 예전 일을 좋게 풀고 다시 주문을 하느냐 아니면 시침이 떼고 그냥 주문만 슬쩍 묻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누가 갑이냐가 좀 중요하기도 한데 이제 둘 다 갑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것 같아요.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뭔가 시그널 보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자, 발로 찬 거 아니죠? 안 찼습니다. 예, 한다, 안 한다. 화해,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저 안 했어요. 여러분, 저 안 했어요. 발로 안 찼습니다. 눈에 답이 보였어요, 근데 너무. 예, 너무 그 슈렉 고양이 눈이었어요. 예. 아니, 왜냐면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거래처랑 하는 거면. 네. 해야죠. 어떻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거래를 안 합니까? 근데 비즈니스 관계인데 개인 감정이 섞여서 싸운 걸 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걸로 돌아선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간을 되돌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서 이거는 일단 화해를 말로만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죠. 뭐라도 좀 물질적인 걸로라도 가서 성의 표시도 좀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좀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좀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정말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또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시간상 이제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되면 10개는 못 채우는 거죠. 실화로. 예. 아. 마지막 딱 하나. 네. 골라도 됩니다. 아, 골라도 되나요? 네. 라스트팡. 벌칙권이 걸린. 벌칙권? 어, 출연권이 걸린. 벌칙권. 예. 9대 3입니다, 현재. 와 진짜 거대한 아 진짜 거대한 이거 너무 어렵네. 거대한 승부조작.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했습니다. 네. 청룡이님께서 아침에 자주 계란을 삶아 먹어요. 이때까지는 냄비에 물 받아서 직접 삶아 먹었는데 찾아보니까 계란찜기를 따로 팔더라고요. 다만 정말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기계라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7알을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계란찜기를 살까요 말까요? 아 계란찜기 계란만 찌는 겁니다. 달걀만 딱 찔 수 있는 찜기. 네 맞아요. 한 번에 계란만 보통 이게 한 10분 정도 계란을 7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꽂아놓고 물을 좀 부은 다음에 딱 돌리면 10분 정도 띡 돌다가 타이머가 땅 꺼지면서 이제 딱 삶아집니다. 그죠. 네. 자, 운동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근데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계란찜기. 산다. 만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만다! 아, 진짜! 왜 사요? 왜 사요? 아니 뭐 얼마 안 한 것 같아서. 역시 와. 그동안은 조작이었던 겁니다. 아이 저의 아, 그 성의라고 받으셔. 안 산다는 눈빛이었어요? 네. 아 나 산다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정말. 계란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선배님. 맞죠? 맞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하네요. 아~
이런. 아, 까비. 아, 진짜. 저 이걸 몇 번 샀었거든요. 사셨어요? 네. 좋았구나. 좋았어요. 아, 그걸 물어볼걸. 써보셨냐, 안 써보셨냐. 아, 난 산다는 눈빛으로 봤는데. 전혀, 전혀. 약간 피클 꺼내는 도구 산다는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랑. 아, 그래요? 네. 왜? 약간 해외 밈이 그게 있거든요. 피클 꺼내는 도구를 파는데 네네. 그게 몇 달러 한대요. 근데 그냥 손으로 꺼내면 되는데 왜 그걸 도구로 사느냐, 몇 달러 주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계란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피클 꺼내는 도구 좋을 것 같은데. 선배님, 손으로 꺼내면 되죠, 선배님. 아니, 피클 그 단지가 크잖아요. 근데 네. 피클 여 위에 있는 건 손으로 꺼내면 되는데 네네네. 밑으로 가면 네. 여기 있는 거는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 젓가락으로 열심히 꺼내면 되죠, 선배님. 그쵸, 근데 외국엔 찹스틱이 없을 수 있으니까. 노노노노노노노. 아, 아쉽네요. 9개까지 맞췄는데 열심히. 그리고 그 피클을 네. 한국으로 치면 오이소박이로 대입하면 네. 오이소박이를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네. 처음엔 편하게 먹다가 나중에 밑에 깔렸어요. 네. 얘네를 꺼내고 싶어서 젓가락으로 꺼낸다? 이 주둥이에 손이 묻어요. 아, 이렇게 털면 되죠. 뒤집어서. 국물이 잔뜩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맛있어요. 결국은 안 맞는 거였어요. 안 아홉 맞네요. 9개를 어거지로 맞췄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하, 실점수는 3대 9였던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 결국 오늘은 9개 맞고 4개 안 맞았습니다. 아깝게 정말 목표를 눈앞에 두고 10개를 눈앞에 두고 에휴.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주작의 말로다. 이게 안 되네. 네, 여러분 진짜. 아, 나 눈빛은 사람 눈빛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시겠죠? 눈빛이었어요. 정말요? 네. 눈빛 연기 더 공부해서 올게요. 그 눈빛이 그딴 걸 사니 눈빛이었어요? 네. 아, 난 그 정도 사고도 사면 되지 이런 느낌. 정말요? 아홉 개까지 가느라고 시간상 끝곡은 저희가 수요일날 오프닝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아. 끝곡도 못 틀어. 주작의 말로. 알겠습니다. 끝곡도 못 틀어.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첫 곡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끝곡은 다 못 들으니까. 아, 아, 첫 곡도 다 안 듣지? 이번 주 수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첫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해성재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로켓펀치 수윤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9개 맞고 4개 안 맞아서 정말 아까운 결과가 됐습니다. 네, 정말 아깝네요. 예. 어, 오늘 뭐 여러가지 승부의 그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긴 했지만 결국 왜지? 예, 정의는 승리한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시간상 로켓펀치 노래는 내일 수요일 첫 곡으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좀 원하세요? 무슨 노래 좋으려나? 아, 승부에 몰입하느라고 노래도 생각 못하시고 네, 선곡도 못하셨구나. 어제 오늘 내일보다 더 라는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보다 더 뭔가 오늘 틀지 못해서 내일 트는 그 느낌과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잘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정의가 어딨냐라고 하신 분 있고 권선징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2주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우선 너무 재밌었고요. 예. 약간 사실 이렇게 선배님이랑 케미를 보여주고 약간 이런 코너는 제가 안 와봤잖아요. 네네. 이번에 처음이었잖아요. 예예. 또 이렇게 케미도 알아보고 예예.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제가 사실 가스라이팅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숨 쉬듯이 하시던데. 예. 뭐 여튼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요. 또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를 예. 배텐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희도 즐거웠고요. 뭐 출연권은 날아갔지만 사실 아시죠? 뭐 아무 때나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 네. 예, 벌칙권이었을 뿐이에요. 자, 아무튼 뭐 조련 실력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올해 네. 진짜 원하시는 콘서트도 꼭 하시고 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1위 하세요. 네. 네. 자, 수윤 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끝인사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아, 새해부터. 재밌군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뭘 아니에요? 네. 신발도 할머니 신발. 할머니 신발이라. 고무신발. 고무신이라고요? 예쁜 로퍼예요. 아, 근데 그 느낌이. 그런가? 복장은 그냥 포즈 자유롭게. 네. 자유 포즈? 아, 너무 어려운가요? 자유 포즈 하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체력할 것 같지? 아, 원래는 자유 포즈하고 계란 찜기 들고 있는 거 네. 찍는 거거든요. 좋아요. 자유 포즈? 아, 이거 언제? 계란 찜기 합시다. 하나, 둘, 셋. 뜨실까요?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니면 이 2024. 아, 20. 24.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팬들이 오셨나요? 네. 와. 아까 와주셨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 2일이 됐네 벌써. 여러분 하루가 날아갔습니다 벌써. 진짜. 수요일에는 오후 1시. 컬투쇼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있니? 아, 그래서 저쪽 방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어디? 7번 방? 네. 배경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크로마키? 네. 잠실 야구장으로 해줘. 오늘 전화 왔던데. 유희관. 아. 매년 전화 와. 1월에. 1월 1일에. 뭐 같이 했나요? 두산 팬인 거 오빠가 그거 말고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 그냥 인싸잖아. 그거 송승준 장원삼 편 봤다고. 아. 형님 그거 재미가 없던데요? 제가 나와야 돼요. 발표할 거 없지? 꽉 잡으세요. 갔다 왔을 때 카카오 계속 하고 있겠지? 2월 중에 카카오 끝난다고. 응? 2월 중에 정식 오픈하면 어디가? 네이버? 네. 타진 해보게? 뭐 저희가 정식으로 뭘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안정적인 데는 찾아봐야죠. 자꾸 불편하면 그러니까.
일단 아시안컵 아시안컵 많이 보시고 아시안컵 시청률 어떻게 나올라나 오랜만에 독점인데 SBS 독점할 때 막 60% 나왔는데 보긴 볼 것 같아요 독점이니까 잘 나오겠다 뭘 20년 전이야 2010년인데 어? 청취율 조사 기간에 내가 가는구나 한 주 하시고 한 주 빠지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수요일 1시에 일찍 일어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